네, 지난 4.12 재보궐선거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민심이 확연히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보수의 텃밭으로 불려온 경남의 정치 지형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가브리핑 윤주화 기자입니다. 도내 10곳에서 치러진 지방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도시 지역인 양산과 김해, 거제 등 5곳에서 승리했습니다. 무소속으로 당선된 남해군 류경환 후보도 민주당에 입당할 예정으로 후보를 낸 7곳 가운데 사실상 6곳을 차지한 셈입니다. 반면 전통적으로 경남을 텃밭으로 해온 자유한국당은 8명의 후보를 냈지만 함안과 합천 군의원 2명 당선에 그쳤습니다. 함안군 라 군의원 선거에서는 고전 끝에 간발의 차이로 승리해 더욱 체면을 구겼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결별한 바른정당도 창녕 한 곳에서만 당선자를 냈습니다. 도시와 농촌 민심이 확연히 차이 난 가운데 경남의 정치 지형 변화도 갈수록 빨라져 보수 정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의 대선 돌풍과 달리 경남에서는 아직 뚜렷한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한 가운데 이번 재보선 민심이 5구 대선과 내년 총선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관심입니다. 한편 이번 재보선에서 진보 성향 도의원 2명이 당선되면서 경남 도의회 진보 진영 의원도 5명으로 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주호입니다.